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들. 아마존인가요?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사실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지원했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구글의 검색을 깨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아마 두 번째 정도 생각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아. 오픈 AI가 아마존하고 붙었으면 아마존 웹스 서버. 그러면 그냥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는 분들 거의 개인이시니까 지금의 챗GPT 4의 수준에서 개인이 잘 이용하는 건 뭐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잘 쓰는 걸까요? 좀. 자기 지식 함량을 해야죠. 일단 이 채팅을 하면 프롬프트에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영어로 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면 그냥 그게 수동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답변 내용으로 가지고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지식을 함량하는 것처럼 프롬프트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또 지식이 함량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들이 많아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ChatGPT 통해서 이제 자기가 글짓기를 하고 싶다, 일기를 쓰고 싶다. 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쓰면 좋은데 그래도 뭐 일기를 안 쓰는 것보다 하루하루 저 기록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면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회의도 다 자동으로 그 음성을 갖다가 텍스트로 변화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까지 다 되긴 하지만 조그만 회사에 개인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키워드 몇 개 해가지고 저 문장을 완성해가지고 보관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업무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공부도 해야도 가능하거든요. TalkToGPT라고 앉아 크롬에 까시면 자기가 영어로 한 말이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또 영어를 답변을 해줘요. 그럼 계속 이렇게 영어를 해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논술 같은 거 잘 쓰잖아요. 그런 그 영어 학습이 되는 거고 아까 칸다 앱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도 단순하게 그냥 외워서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런 거죠. 사진으로 찍고 그걸 ChatGPT에 올리면 ChatGPT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단계별로 보여주는 거죠. 1단계, 뭐 2단계, 3단계 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도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디테일해 보여주고 아 이걸 그냥 교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줘도 좋겠다 그러면 음성이 연결돼가지고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학습 효과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ChatGPT가 되면은 저는 하이퍼 퍼스널이라 초개인화가 될 겁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배민을 갖다가 뭐 음식을 뭐 막 하잖아요. 배민도 초개인화를 고려를 해야 돼요. 저 A라는 저 개인은 어느 시간대에 뭘 좋아하시고 어떤 유를 많이 하시더라. 각각에 대해서 초개인화가 다 되는 거예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마다 진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 진도를 태블릿이 지금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각각 개인화, 초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육이 또 새롭게 혁신이 되는 겁니다. ChatGPT가 진짜 그럼 모든 거의 선생님도 뭐 사라지고 뭐 텔레마케터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뭐 안내원 다 뭐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직업들을 다 사라지게 하겠네요. 이게 진짜 다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초기에 조금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직업 내 경쟁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직업 내에서 경쟁자 옆에 근무하는 동료가 없어질 거예요. 챗GPT를 잘 알면.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군요. 한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다 의사, 자녀들의 의사 되기를 지금 다 바라시는데 최근 미국에서 5월 달에 나온 그 발표에 의하면 한 128개 문항 그 의료에 관련된 질병에 관련된 128개 문항을 똑같이 ChatGPT한테 주고 또 한 수십 명의 또 수백 명의 의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최고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5점 만점에. 근데 이
채점을 하시는 전문의는 이게 챗GPT가 해준 건지 네. 그냥 전문 의사가 직접 이렇게 답을 준 건지 몰라요. 그냥 블라인드로 채점을 하는데 챗GPT가 네. 이겼겠어요? 아니면 의사가 답변한 게 이겼겠어요? 챗GPT가 이겼을 것 같아요. 챗GPT가 이긴 거예요. 네. 79% 거의 80%가 챗GPT 답변한 게 질이 뛰어나고 또 그 응대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좀 편하게 이렇게 응대하고 쉬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챗GPT가 뛰어난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네. 5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3점 이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거잖아요.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챗GPT는 3점 이하가 네. 2%. 와, 네. 의사님들이 발표한 거는 네. 답변한 거는 27%. 이야, 10배 이상 높네요. 그러니까 전체 점수 평균 점수도 인간 의사가 낮고 형편없이 답변한 것도 그것도 인간 의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향후 이게 10년 안에는 의료 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의사 쪽으로만 이렇게 양성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조금 뭐 의사님도 필요하죠. 네. 의사라는 직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의사 내에서 잘하신 분들은 계속 더 잘하실 거거든요. 네. 그 의사 쪽도 가시고 법률도 좀 하시는 분들도 가시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사 쪽도 가시고 이렇게 AI나 챗GPT 관련된 인공지능 과학자도 가시고 지금 뭐 퀀텀 양자역학 전문가 뭐 우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다양하게 분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학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향후 한 10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고 참. 학생들한테 야 너 어디 어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챗GPT를 이용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양극화 그냥 심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여전히 의사가 되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님들이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너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챗GPT도 일률적인 답변을 하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말하니까 바로 답을 주니까 답이 항상 정확하냐. 어떻게 보면 독재자죠.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있는 게 확실히 좋은 네. 오픈 사회인데 네. 답을 바로 주니까 사실 그것도 위험한 사회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그 오픈 AI 챗GPT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체들의 솔루션도 빨리 나와야 돼요. 한국은 한국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SK텔레콤에서 나름의 한국 인들에 맞는 챗GPT, 한국형 챗GPT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구글,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이제 이 AI 반도체 설계를 하고 이걸 네. TSMC와 삼성전자에 이제 줘서 네.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익 규모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업체들 아마존인가요?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사실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지원했냐 그러면 네.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구글의 검색을 깨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네. 아마 두 번째 정도 생각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아. 오픈 AI가 아마존하고 붙었으면 아마존 웹스 서버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아마 조 단위로 아마 매출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검색을 깨기 위해서 띵을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픈 AI랑 손을 만져본 거고 또 다른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 거죠.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네. 거둔 거죠. 100억불이라는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엔비디아, 네. AMD도 조금 해당되는 거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조금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이 밴드 밴디지 메모리라 해서 고성능 그 메모리거든요. 네. 메모리가 지금 뭐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AI 반도체는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HBM 하나 같은 계열로 HBM이라는 걸 또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서는 괜찮고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서 괜찮고 한국 반도체 업체도 괜찮은데 한국 반도체는 뭐 AI 반도체 비중이 작지만 증가하기 때문에 뭐 좋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 미중 간의 갈등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자꾸 제약을 걸고 있거든요. 네.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업그레이드를 자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전체 흐름은 좋지만 네. 그 국가 간이라든지 기업 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면의 정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